보스턴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대기지 막히고 게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엄청 텐션이 높아졌죠.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 집에 짐도 맡기고 또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 공항까지 바래다 주고 너무 감동적인 하루입니다. 비행기 보딩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아가지고 여기 난간에 앉아서 쉬는 중입니다. 직항은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우선 첫 번째로 샌프란시스코에 들렸다가 거기서 이제 환승해가지고 인천으로 날아가는 거고요. 다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와가지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 이게 주마등처럼 샌프란 도착한 거야. 피곤한 거야. 아직 비행 13시간 남은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한국 가면 족발 먹을 거야. 족발 맛있을 거야. 그럼 행복할 거야. 쏘따쏘따 비행기. So fly. So high. 쏘따쏘따 비행기. So fly. So high. 높이 높이 날아라. 아시아나 항공. Strike.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고요. 너무 피곤한데 짐을 먼저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짐에 다 찾고 이제 첫 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한국인이 많은 게 당연한 건데 괜히 약간 어색하고 위화감이 듭니다. 1년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30대에 공부하는 거랑 20대에 공부를 하는 거랑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약간 속도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도 약 4개월간 있을 예정인데 이 시간도 지금 1년이 지난 것처럼 훨씬 빠르게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터미널 도착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기분이 너무 싱숭생숭합니다.